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변신인접법 선택형, 완전정보학습법, 우리가 보통요, 핵지총하고 정지문 핸드북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앞에는 정지문이에요. 정지문 핸드북이 있고, 그리고 핵지총 교재가 있습니다. 보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정지문 책의 제일 뒤에 보면은, 책의 제일 끝에 보면, 키워드 쟁점명, 각 지문의 쟁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볼까요? 위법한 행정 관행에 자기구속 원칙에 적용되느냐? X. 왜? 위법하면 관행이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키워드 쟁점명이 쭉 있단 말이죠. 보면서 본인이 헷갈리는 걸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에 볼때또 얘가 또 체크가 되고, 그러면 체크된 거 위주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쟁점명을 보고 나서 본문. 본문을 읽는 거예요. 체크가 된건 본문을 읽습니다.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때 위법한 행정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행정 관행이 돼 있더라도 위법한 행정 계획은 행정 관행은 보호가 적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도 모를 때는 핵지총의 해설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판례 해설이에요. 판례 해설을 읽어보니까 결국 정지문의 제일 뒤에 있는 쟁점 이름을 읽고 이해가 안될 때는 본문의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핵지총의 해설을 읽습니다. 시험 막판에는요, 키워드 쟁점만 봐도 이해가 다 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1시간 남짓으로 총복습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TRS에서 출간된 책들은 이렇게 키워드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키워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지총에서 꼭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복습을 하냐면 문장을 보면서 본인이 핵심 키워드가 선별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걸 요구하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해서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행정관행이 생기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질문. 자, 위법한 관행은 보호되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적법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행정법 말고 나중에 민사나 형사에서도 객관식의 키워드를 잡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점 이름 만드는 거, 이건 훈련을 좀 하면 좋아요. 쟁점 이름을 만들면 나중에 복습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한 경우, 그러한 관행은 실내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여기서 행시 키워드는 이 관행입니다. 실내보호의 대상이 되는 관행이란 행정청이 알고서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봅시다. 이 관행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을 할수 있음을 행정청이 알고도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 과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되풀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모르고 과세 처분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보호가치 있는 행정 관행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착오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적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착오로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 관행은 보호가치 있는, 즉, 실내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지문 전체를 봅니다. 행정청이 단순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해서 행정 관행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행정 관행은 보호가치 있는 행정관행이 아닙니다. 실내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된 조치를 할수 없는 그런 보호가치 있는 행정관행이 아니므로 따라서 행정청은 추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변경하는 것,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 정지문 핸드북 끝에 있는 쟁점 이론을 가지고 먼저 빠르게 따다다다닥 복습을 하고 잘 모르는 지문만 체크하고 체크된 번호가 똑같아요. 여기하고. 그러면 그 번호를 보고 정지문 핸드북 본문을 읽어보고 그 번호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핵지총에서는요,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 단순 착오.
처분을 계속했다? 이건 나중에 관행으로 갈 테고, 실내버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수 없는 그런 관행, 단순 착오로 인한 관행은 보호되지 않는 거죠. 실내버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실내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단순 착오일 때의 행정 관행은 실내버의 대상이 아니다. 세 단어 찾는 게 핵심입니다. 실내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죠.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민사든 형사든 이런 지문을 보면 가장 매기되는 단어를 찾는데 이 키워드, 특히 전체를 연상시키는 키워드가 기억의 방아쇠, 즉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 사고를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방아쇠가 트리거죠. 그런 트리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여러 단어를 찾아요. 어떠한 처분을 계속했을 때 실내버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수 없는 그런 행정관행이 성립하느냐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밑줄만 그어보는 겁니다. 실내버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느냐, 초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실내버 원칙에 위반되느냐, 단순 착오일 때 실내버 원칙상 그에 반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느냐 X. 따라서 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 실내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장 핵심, 단순 착오일 때 행정관행은 실내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세 단어죠. 그런데 전체 단어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한 스물셋. 제가 몇개뺀 것까지 하면, 띄어쓰기 한 것까지 하면 스물다섯 단어를 누군가는 다 읽고 있지만 누군가는 세 단어만 딱 읽고 내용 파악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정지문 끝에 있는 쟁점 이름을 보면서 그것도 키워드를 보면서 내용 떠올리고 본문에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연상이 안 되면 체크되고 그 번호를 본문에 있는 정지문 핸드북에 출제됐던 지문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면 핵지총하고 번호가 똑같으니까 핵지총의 판례 해설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돼요. 키워드 찾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전혀 없는 문장에서 본인의 앞에서 학습했던 그러한 키워드가 선별되는지를 꼭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요. 누군가는 3일, 4일 동안 복습하는 것을 단 한두 시간 만에 복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객을 이 훈련이 잘된 사람, 특히 여기까지 꼭 훈련이 돼야 115개 또는 120개, 130개까지, 객관식 총 120개까지 끊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훈련이 된 학생들입니다. 행정법 복습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전체적으로 복습 시간을 자유자재로 지배할 수 있게 되면 12월 막판에 변호사 시험 볼게 너무 많잖아요. 선사기, 선택형 사례 기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객관식은 빠르게 클리어합니다. 주관식 써야 될 쟁점 답안지도 이런 식으로 보면 1시간 내에 다볼수 있어요. 선택형도 1시간, 사례 1시간, 그동안 썼던 기록 같은 거 복습하는데 1시간, 3시간이면 한 과목 전체 총복습이 될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행정법 완전 정복을 위한 지금 팁. 정지문과 핵지총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